그곳은 폭풍 연덕의 작가 에밀리 브론테와 그녀의 언니였던 샬롯 브론테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영국 요크셔의 하워스 마을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곳 하워스 교구교회를 담임했던 목사였으니까 브론테 자매들은 목회자의 딸이었습니다. 교회 뒤편에는 황량한 요크셔 무어를 볼 수 있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샬롯 브론테의 동생 에밀리 브론테는 폭풍의 언덕을 섰습니다. 폭풍의 언덕이란 이곳에 실제로 존재하는 언덕이기도 하지만 작품 속에서는 혐오와 분노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언덕이나 장애물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바로 십계명 구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일 겁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거짓의 언덕 앞에 좌절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소외된 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잠언 11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셔도 정확한 저울추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수치가 따르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따른다. 정직한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 바른 길로 가지만 사기꾼은 속임수를 쓰다가 재궤에 빠져 멸망한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 사회는 그리고 TV와 미디어 속에는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흔하지 않지만 중요한 상수 하나를 소개하고자 해요. 바로 볼츠만 상수예요. 이 상수는 입자 수준의 에너지와 거시 수준의 온도를 연결시켜주는 상수예요. 현대 물리학으로 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확률 통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볼츠만이 있을 당시에 뉴턴 역학의 영향으로 경험적 데이터와 딱 떨어지는 결과가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경향성과 방향성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볼츠만은 물체 안에는 작고 많은 입자들이 있다는 가정 하에 통계학을 통해 열의 전달과 평형, 열이 식어가는 경험적 변화들을 잘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과학 철학자 에른스트 마흐를 비롯한 수많은 과학자들은 관측할 수 없는 상상의 산물인 입자를 가정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며 볼츠만을 비난하였어요. 결국 계속된 비방 속에 고통을 받던 볼츠만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물리학에 있어서 큰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말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이해할 수 없다고 성급히 판단하고 비방하고 헌담하는 것 역시 구계명에 거짓 증언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거짓이 사람의 목숨도 빼앗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거짓 증거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어떨 때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게 될까요? 혹시 나에게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는 모습은 없나요?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빛은 우리가 스스로 내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영광의 빛을 가리는 거짓의 실체가 있다면 그것은 위선일 겁니다. 위선을 쉽게 표현하면 교회와 사회에서 다른 모습이 되는 행위를 말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우리는 같은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을 고민했던 작가가 바로 샬롯 브론테였습니다. 목사의 딸이었지만 아버지 패트릭 브론테 목사는 아들 브라네를 편애했기 때문에 딸들은 모진 어린 시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물론 19세기 사회가 여성들에게는 문턱이 높은 시대이기는 했지만 이런 약자들이 겪었던 당시 기독교 사회는 성경적인 사회는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에밀리 브론테와 샬롯 브론테는 모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샬롯 브론테는 열악한 학교에서 겪었던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죄인의 열을 썼습니다. 작품 죄인의 열 속의 죄인은 샬롯 브론테의 분신입니다. 작가 샬롯 브론테가 편애의 희생자가 되었던 것처럼 작품 속의 죄인 역시 고아로 태어나서 외숙모로부터 극심한 편애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로우드 학교에서는 위선의 실체를 경험합니다. 로우드 학교는 기독교 학교였지만 이사장 브로크러스트 목사는 전형적인 위선의 인물이었습니다. 작품 죄인의 여는 교회와 사회에서
얼마나 다른 얼굴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제인 에어에 등장하는 브로크러스트 목사는 어쩌면 지금도 우리에게는 그다지 낯설지 않는 인물입니다. 로드 학교는 신앙으로 기르기 위해서 설립된 학교였지만 빈민 가정의 아이들을 기르는 아주 열악한 기숙학교였습니다. 교장이었던 템플 선생은 배고픈 학교 아이들을 진심으로 보살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루는 주방의 문제로 인해서 아침을 굶다시피 한 아이들을 위해 점심을 조금 더 배급했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템플 교장 선생은 이사장 브로클허스트 목사에게 호출을 받습니다. 그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템플 선생, 서류를 보니 점심 식사에 빵과 치즈가 과도하게 학생들에게 배급된 사실을 발견했소. 이게 어찌 된 일이죠? 지금까지의 규정을 보면 점심 식사로 그런 식사가 배급된 적은 없소. 이런 개혁을 누가 시작한 거죠? 무슨 권한으로 말이오? 템플 선생이 말했다. 그 상황은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아침 식사가 형편없어서 학생들이 제대로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점심 식사 때까지 학생들을 계속 굶길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 잠깐만요. 이 여학생들에 대한 내 교육 방침은 그들을 사치와 나태함의 습관에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강인하고 참을성 있고 금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주시오. 함께 식사를 망친다거나 우연히 식욕에 실망을 끼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더 맛있는 것으로 그 일을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법이요. 그렇게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는 것은 우리 학교가 원하는 신앙교육의 목적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면 잠깐의 결핍 속에서도 불굴의 정신을 발휘하도록 학생들을 격려해서 그 아이들이 정신적인 인내를 배우는 기회로 활용해야 됩니다. 오늘처럼 빵을 더 주기보다 간결하게 훈계를 해주었더라면 더 현명하지 않았겠소? 현명한 교사라면 오늘 아침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 그것을 초기 기독교인들의 고난과 순교자들의 고통,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였으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라는 말씀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소. 교장 선생이 빵과 치즈를 아이들의 입에 넣어서 그들의 비천한 몸을 살찌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의 불멸의 영혼을 얼마나 굶주리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소. 템플 선생,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않소. 내 임무는 그들을 허영과 사치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과 절제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요. 그때 브로크러스트 목사의 말이 중단되었다. 세 명의 숙녀들이 그의 방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의 아내와 두 딸이었다. 이들은 벨벳과 실크와 모피로 치장한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이 세 명의 숙녀는 좀 더 일찍 와서 브로크러스트 목사가 했던 말을 들었어야 했다. 네, 제인 에어의 한 장면입니다. 이런 위선은 샬롯이 경험했던 기억이었고 지금도 반복되는 현실입니다. 이런 위선의 언덕이야말로 기독교의 숭고함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가난한 성도들을 만드는 바로 그런 실체일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 나라를 운운하는 곳이라면 세습이나 횡령, 임금 체불이나 기만, 허영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집단들보다는 더 나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기독교의 위선이 세상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다고 여겨진다면 적어도 우리가 외치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만의 왕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거짓과 위선은 인간이 타락했을 때 제일 먼저 발현되는 속성일 겁니다. 런던의 코톨드 미술관에는 이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루카스 크라나우는 종교개혁 시대에 활동했던 화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인데요. 루카스 크라나우의 그림 중 오늘 살펴볼 그림은 아담과 이브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그림은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고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허락하셨지만 단 한 가지 선악과만은 보지도 먹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림 속 요소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브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건네주는 장면인데요. 이브의 머리 위에 뱀이 그려진 것으로 보아 뱀이 이미 이브를 유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이브의 거짓말에 머리를 긁적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브는 미소를 짓고 있는데요. 거짓말하는 교활한 마음이 표정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다양한 표정과는 다르게 주변 동물들은 너무나도 평온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 크라나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똑같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인간과 동물이지만 상반된 모습과 표정을 보여주며 거짓말하는 위선적인 인간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샬롯 브론테의 제인에어로 돌아왔습니다. 로우드 학교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 학생들이 하나둘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팬데믹이 시작이 됐을 때 하나님 나라를 외쳤던 브로크러스트 목사는 제일 먼저 사라졌습니다. 반면 브로크러스트 목사가 육신적으로 키운다고 질책했던 템플 교장 선생은 끝까지 아이들을 돌보며 함께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인과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헬렌은 이런 대화를 나누는데요. 이 대화 속에 작가 샬롯 브론테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친구 헬렌은 전염병에 걸렸고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지만 헬렌은 제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작가 샬롯 브론테는 위선의 언덕 속에서도 희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렌은 이렇게 말했다. 제인, 나는 지금 무척 기뻐. 내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절대 슬퍼해서는 안 돼.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어야 해. 나를 죽게 만드는 병은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아. 내 마음은 편안해. 나는 죽음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나기 때문이야. 제인이 말했다. 헬렌, 어디로 가는 건데? 보여? 어디로 가는지 알아? 응, 나는 믿어. 나에게는 믿음이 있어. 나는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죄인 너를 만드신 분이야. 자신이 창조한 것을 절대 파괴하지 않으시는 분이지. 나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어. 다시 하나님 곁으로 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될 소중한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그렇다면 너는 천국 같은 데가 정말로 있고 우리가 죽으면 그곳으로 간다는 것을 믿는 거니, 헬렌? 응. 나는 천국이 있다고 믿어. 나는 눈꽃만큼도 불안하지 않아.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거든. 그래서 나는 내 영혼을 맡길 수가 있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 친구이기 때문이야. 그럼 내가 죽으면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헬렌? 너도 나와 같이 행복의 나라로 올 거야, 죄인. 틀림없이 만물의 아버지가 죄인 너도 맞이해 주실 거야. 그렇게 제인과 헬렌은 둘 다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헬렌은 죽어 있었다. 헬렌의 무덤은 브로클허스트 교회 묘지에 있다. 헬렌이 죽고 나서 15년 동안 그 무덤은 풀이 무성한 흙더미로 덮여 있었다. 지금은 헬렌 번지의 이름과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성경 구절이 새겨진 비석이 그곳에 서 있었다.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구절처럼 기독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작품 제인에어는 우리에게 그것을 잔잔히 말하고 있습니다. 브로크허스트 교회의 무덤에 잠든 헬렌. 그럼 브로크허스트 목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위선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소개하면서 10계명 그랜드 투어 9계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은 로우드 학교를 초토화시키는 임무를 완수하고 나자 점차 그곳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전에 그 병의 해독성과 희생자의 숫자로 인해 세상의 이목이 학교에 쏠리게 되었다. 이 재앙의 원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점차 여러 가지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사람들이 크게 분개하게 되었다. 건강에 좋지 않은 학교의 위치와 학생들에게 공급된 음식의 양과 질, 음식 준비에 사용된 불쾌하고 악취나는 식수, 학생들의 비참한 옷과 시설들, 이 모든 것들이 폭로되었다. 이 폭로는 브로크러스트 목사에게는 굴욕적인 결과를 초래했지만 이 학교에는 이로운 결과를 가져왔다.